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부적절하고도 위험천만한 행동이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총선을 1년도 채 앞두지 않은 아주 민감한 시점입니다. 도대체 왜 정보기관의 수장이 선거 실세와 만나야 했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훈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양정철 원장을 국대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일본에서의 국대도 사실이라면 둘의 만남이 결코 한두 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강한 의심마저 듭니다. 온갖 민감한 정부와 국민을 다루는 국정원장이 친분 공천의 큰명을 받은 대통령 측근 실세를 만났습니다. 도대체 둘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 가히 짐작이 됩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제1의 적폐로 몰아붙이며 국정원 본연의 기능마저도 마비시키려고 했던 정권입니다. 그런 정권이 앉힌 국정원장이 여당 실세와 미래를 봅니다. 아예 대놓고 국정원장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정철 원장은 국민이 아니라며 적반하장식으로 언론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본인이 국민도 아니고 공익보도 대상도 아니라면서 왜 국회의장을 국대하는 정치 행보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유리할 때는 여당 싱크탱크의 수장 자격을 내세우고 불리하면 민간의 힘내를 내는 아주 얄팍한 수법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국정원장과 양정철 원장이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당 내에 공천 추천자에 대한 정보 수집, 둘째는 야당 죽이기 위한 정보 수집, 셋째는 한마디로 선거를 앞두고 모든 대북 정보 및 대내 정보의 수집통인 국정원을 통해서 새로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의하려는 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보 실세의 장입니다. 결국 최대의 관권, 정보 관권 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과연 왜 만나는지,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노총이 국민을 위협하는 총이 되었습니다. 국회 당장 파괴, 경찰관 폭행도 모자라 이번에는 시설까지 파괴해가면서 기업의 주주 총회장을 기습 점거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위의 노조, 법 없는 노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울산지법에서 주주총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역시 법은 민주노총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보란듯이 폭력을 행사했고 무법천지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의 횡포에 또 다른 노조마저 참을 수 없다며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 한국노총 조합원과의 갈등인데 민주노총이 일감 민주노총 몰아주기 생떼가 버려지고 있는 장소에서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산업 현장이 노조 싸움에 휘말려서 생산이 멈추고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을 거부하는 수구적 노조 이기주의로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폭력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회 건설 현장, 경찰서, 기업 주주총회장이
모두 민주노총의 린치에 얻어맞고 있습니다. 조폭보다 무서운 민노폭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민노폭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정부 외교가 얼마 전까지는 왕따 외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투명인간 외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주변국들이 대한민국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날로 번져가는 무역 갈등, 패권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마다 합정 연행하며 연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저 북한만 바라보다가 북한마저도 눈길을 주지 않는 고립무원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미중 갈등, 여러 이 기업 관련된 기술 갈등부터 시작해서 안보 갈등까지 상당히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에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갖고 치열한 외교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마 국민 모두 부인하실 겁니다. 지금 강경화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는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이 민감한 외교 전쟁의 현장에서 야당 죽이기에만 불못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는 것부터 외교부가 바로 서는 그 길일 것입니다. 양정철 서훈의 이 야간 심야 공작 활동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묻습니다. 첫째, 따로도 한 시간 만나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네 시간 넘게 만나는 중에 일행이 있었다. 그러니 뭐 무슨 긴밀한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양 원장의 변명과 관련해 그 자리에 함께했다고 한다면 그게 개인적인 이런 순수하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이 여권의 핵심 인사들일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했던 일행, 분명히 공인들일 것입니다. 이 일행들 신분 밝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선 관련된 얘기들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 면면을 보면 그분들이 만나서 했을 거라고 당연히 짐작되는 거는 이 야당 탄압 공작, 부정선거 공작 이거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공작도 했다면 무슨 공작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에도 청와대는 드릴 말씀 없답니다. 왜 대통령 딸 문제, 국정원장 문제 이런 민감한 문제만 나오면 이런 문제 아닐 때 야당 공격하는 문제에서는 민정수석까지 나서서 SNS에 온갖 해괴한 글들 올리고 야당 공격에 청와대가 앞장서면서 청와대와 대통령 조금만 불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뻔뻔한 얘기를 내놓는가 청와대 입을 열어서 그 얘기를 어떤 얘기가 됐든 해주기 바랍니다. 원전 UAE에 원전 일괄수주 무산 이런 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 관련해서 참으로 우려와 개탄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가졌다는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3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장기 정비 계약, 입찰 계약을 따내지 못할 우려가 커지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됐는가. 이거 역시 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UAE 정부로서는 탈원전을 고집하는 한국을 믿지 못해서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 경쟁 관련해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우리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이것도 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 돈으로 22조 원 들여서 원전 두 기를 짓겠다고 해서 우리나라 도전하고 있는데 이 결과도
좋게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역시 이 정도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UAE, 영국, 사우디 이런 일단은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우리 그 한전에 또 우리나라의 이런 후퇴,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비롯해서 그동안 누차 말씀드린 대로 관계된 모든 인사들의 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정책이, 당 정책이 주최 토론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일산 킨텍스에서 본격적인 3기 신도시 발표 관련해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현장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두 건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문화예술계 민간단체 역량 강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있고요. 오후 2시에는 연쇄 릴레이 토론회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의 재정 악화 원인을 진단해보는 토론회 제2탄, 국민 공기업, 한전 등 발전사의 부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호프에 해동하는 지 이미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언론인으로부터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척을 묻는 질문에 답변할 내용도 없고 이제 기력도 없습니다. 여당에게 요구합니다. 차라리 국회 하기 싫으면 5월 국회 없고 국회법에 의거한 6월 국회 한다고 선언하십시오. 어떻게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고 야당 핑계대면서 국회를 또 협상을 거부하고 또 국회를 거부하는 일은 저희들 정말 무책임한 여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국회 접촉 회피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렇게 6월 국회 하자고 그냥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국정원장 부적절한 접촉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선 승리에 병참기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인재 영입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을 총선 승리에 맞추고 있는 이 시점에 양정철이 국정원장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개혁 우선순위로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국정원은 간첩 잡는 것이 아니고 대북 접촉의 창구입니다. 통일부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비핵화 협상 또 남북 정상회담 협상에 국정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또 다른 폭풍이 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부적절하게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남북 정상회담을 도모하지 않았나, 그래서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을 도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이 시점에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벗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결단과 또 성 원장은 스스로 말에 책임지는 것을 요청합니다. 외교 공무원의 외교 기밀 누설이라는 문제가 현안되고 있습니다. 좀 송구하지만 저는 터질 것이 터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강해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외교가 당면한 무능외교에 대한 외교부 내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미봉책으로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 인비말이 돼가면 이런 현상은 더 되풀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 정상 간의 긴밀한 동맹을 과시하고 또 대북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 외교부 고립외교, 대립외교, 호두외교, 무능외교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런 느낌은 단지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외교를 있는 우리 외교관들도 같은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또 외교관의 그런 기강회의 또 기밀 누설로만 몰고 갈 게 아니고 우리 외교 저는 쇄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비밀 외교에서 투명한 외교, 이념 외교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 그리고 전환할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현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에 최근에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파나마 국기, 체코슬로바키아 문제, 인도네시아 인사말, 발칸 3국, 구겨진 태극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외교 라인을 쇄신해서 외교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런 일들에 대한 재발 방지 근본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손 국정원장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비공개로 회동한 사실과 관련해서 두 사람의 회동한 모임의 성격, 참석자, 대화 내용, 물론 단순 일회성 회동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지만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엄중한 자리인 국정원장이 대통령 측근의 요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만난 것은 정보기관장의 자질을 의심케야 하는 함량 미달의 대단히 부족한 처신이라는 점을 우선 지적합니다. 더욱이 회동 당사자가 집권 여당의 총선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싱크탱크의 장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정보기관과 여당의 총선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여지도 충분하며 이를 사실상 정치 개입으로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 법률 지원팀에서 검토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였습니다. 이미 서훈 원장의 행태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당권선거 획책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과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서훈 원장은 작년 9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일본 방문했을 당시에도 양정철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정권의 국정원을 적폐로 낙인찍은 당사자가 이처럼 대통령 측근 또는 여당 유력 인사 등을 수시로 공공연하게 만난 것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선 정보위 예산 심사에서도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극구 공개를 거부한 원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명세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는지 점검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만찬 회동은 사적 영역을 이유로 면제부를 받을 수 없는데 이는 서훈 원장이 24시간 내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청와대 행정관의 호출을 받고 휴일에 만난 것처럼 이 정권의 안보 책임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안보가 아니라 대통령 측근의 줄을 대기 위한 보시려만 힘쓰는 것은 아닌지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로서 국정원의 역할이 이미 끝났음을 보여준 서훈 원장은 자리에 연연하기보단
사퇴 요구 이전에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국정원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지적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같은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닐 겁니다. 대통령을 우상화 신성시하던 시대라면 대통령 통합 시작부터 끝까지 심지어 기침 소리까지 보호되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국가기밀은 국가의 안이나 대통령의 신상과 관련되어서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북미 3국 간의 정상들 접촉이 어느 때보다도 빈번한 요즘 우리 대통령이 한국 한번 방문해 달라고 제의하고 일본 가는 김에 둘러보는 걸 고려해 보겠다는 그 응답이 과연 국민의 알 권리나 어정활동을 무시하고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야 할 만한 국가기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친 정치공세, 한미간 공조균열, 지나친 대북 우호 성향 등 우리 외교의 현 주소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당 강원도 상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발언 외교상의 기밀 누설죄로 고발하면서 범죄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기밀, 비밀 누설과 관련된 우리 형법상의 범죄는 크게 간첩, 외교상 기밀 누설, 공무상 기밀 누설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누설 상대방이 중요합니다. 간첩의 경우에는 누설 상대방이 적국입니다. 외교상 기밀 누설죄의 상대방은 외교 상대 국가입니다. 그리고 공무상 기밀 누설죄의 상대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외교상 기밀 누설의 상대 국가는 미국입니다. 결국 강효상 의원의 발언이 외교 상대 국가인 미국에 대하여 어떤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입니까? 모든 발언 내용 전체가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 통화 내용에 불과합니다. 외교 상대 국가인 미국에 대하여 누설할 기밀 자체가 없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강 의원의 발언을 범죄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정부는 집권 이후 국가기밀, 외교상 기밀 누설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전 장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외교 기밀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윤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위 강제징용 재판 거래옥에서 정은 내용이 한일 외교 관계에서의 국익을 심하게 침해할 수 있는 비밀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점, 이에 대한 외교 기밀이 공개되고 자신의 답변 과정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정부의 내부 대책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와 검찰은 공개로 증언을 강행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8월 외교부를 압수수색해서 2급 비문 등 외교기밀 문서를 가져갔고 이걸 재판을 통해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외교기밀은 배경법상 30년이 지나야 공개가 가능함에도 5년 내지 6년 전에 작성한 문서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이 정부의 외교 전략을 일본에 알려주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구청마다 설치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적폐청산을 구실로 외교 군사기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위안부 TF는 27일 내밀한 외교 문서인 한일 위안부 비공개 합의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창군일에 처음으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건 기사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이버사령부의 군사기밀 21건을 전체 또는 부분 공개하기로 공개를 했습니다. 군의 사이버작전이나 패턴을 북한에 넘겨주는 이전 행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는 민간위원이 비밀 취급 자격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기밀을 다뤘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정원 TF 위원들 특히 비밀 취급의 경험과 훈련이 없는 민간위원들은 국가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서훈 국정원장은 TF팀을 통해서 국정원 메인 서버에 보관되고 있는 국가기밀을 국정원 계획위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지원법 17조 제1항의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행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서훈 국정원장은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용산 의원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고 자신들의 외교기밀,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부터 반성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탄도미사일이라고 스스로 탄이 시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볼튼이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 훈련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고 걸고도 때 정도 이하로 무식하다.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 날아가게 마련이다.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라 탄도 기술 이용 발사 자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5월 9일에 발사 북한의 미사일의 실체에 대해서 아직도 실체 구현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 외교 전략의 제스처 뒤에 숨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될 거 아니라는 그 인식을 개탄합니다. 국방부 장관과 국방 당국은 북한의 빠른 미사일 기술 개발의 의미를, 군사적 의미는 전술력을 실제 사용하려는 훈련인 것을 인식하고 중재선을 하고 남북 군사 합의서 폐기 선언에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이 볼튼에게 정말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 대다수가 탄도미사일 보고 탄도미사일 하지 못한 국방을 보고 무식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원내대표께서 모두 말씀해서 말씀하시다시피 민주노총의 폭력과 횡포가 불을 놓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지적하신 DHHI 교포 현장 갈등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양대노총이 일자리 인탈전이다, 양대노총의 밥그릇 싸움이다, 양대노총이 이권 싸움이라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는 DHHI 교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본관과 주식회사 대형건설에서 지난 4월경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형틀 목공 조합원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채용하였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일자리를 독점할 목적으로 4월 23일 현장의 안전교육장을 점거하고 채용된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안전교육을 이수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안전교육을 이수받고 5월 9일날 출근하자 민주노총은 다시 현장 정문을 봉쇄하여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출근을 절제하게 됩니다. 이걸 보다 못해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보름이 넘게 민주노총과 경찰에 의해서 출근을 저지당하자 한국노총 김모 조합원이 5월 27일 새벽 2시에 급기야 타워크레인 전국구에 도봉농성에 돌입하게 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불법 정책, 애국인 불법 정책에 대해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여기에 맞춰서 또 민주노총의 일자리 독점 횡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언론인 여러분께서 똑바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민주노총의 점령당한 건설 현장은 가뜩이나 일감도 부족한데 민주노총의 막강한 힘으로서 이렇게 자신들의 조합원만으로 고용하도록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물며 건설 현장은 미세먼지, 폭염, 한파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되지 않은데 이렇게 맑은 날씨에도 민주노총 때문에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이 잘못 보이면 사측도 손해고 한국노총 조합원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경찰은 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뭐하고 있는가? 강서 기중노조의 민주노총 힘은 무소불위,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민주노총을 보고 강성 기정노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폭력 면허라도 있는 것입니까? 불법 기습 점거, 기물 파손, 폭력, 뭐 불법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이 민주노총에 따라다니는 수식임을 알아야 됩니다. 반국가 폭력 집단인 민주노총 행태가 이러함에도 문 정권은 노조할 권리를 앞세워서 ILO 해방 비준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는 법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의 눈치를 그만보고 민주노총에 엄정하게 대응하길 바라면서 민주노총과 문 정부에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노총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판사 이세기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원내대표님, 임의자 의원님 다들 이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문제, 경찰 공권력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오후 3시에 저 사회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3시에 경찰청을 항의방문합니다. 항의 목적은 일련의 경찰 공권력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동안 도대체 경찰청장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오늘 강력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치안 질서에는 철저히 무능하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 세력인 민노총을 비호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고층 산불 원인을 정부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부터 국과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산불 원인이 한전의 한신주에서 제신주에서 비롯되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적자로 전신주 등 설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강원도 산불이 발생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과 한전 또 강원도는 최종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불 발생 두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정부는 산불 원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또 추경의 목적이 강원도 산불 지원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새빨간 국민 호도용이고 거짓말이다. 산불 피해는 피해 보상은 한전이 부담해야 되고 그 책임도 한전이 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철저히 따져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전 수출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일괄 수주가 유력시됐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대한 장기 정비 계약 LTMA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원전 업계에 따르면 원전 운영사인 나와가 당초 10년에서 15년으로 잡은 LTMA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5년 단위로 쪼개고 그것도 한국, 미국, 영국 등 3개사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정된다면 최대 3조 원대 수주액이 수천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바라카 원전은 미국 NRC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곧 받게 될
대한민국의 3세대 원전인 APR 1400 모델 4기로 지어지고 있는 만큼 LTMA도 우리가 수주하는 것이 기존 사실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을 외치면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UAE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UAE 측이 LTMA에 있어서 돌연 입찰 방식을 바꿔서 미연 업체가 끼어들게 되었고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장기 서비스 계약이 프랑스 전력 공사로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속 탈원전으로 인해서 대학과 대학원의 핵공학 전공 인력이 급감하고 있고 기술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또 원전 부품 업체는 절규하면서 폐업하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힘겹게 쌓아온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인 원전이 하루아침에 사장되고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 대해서 UAE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장기 원전 정비 능력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와의 대주주인 UAE 원자력 에너지 공사 사장인 모하메드 알 하마디 사장은 한국 원자력 60주년 기념인 2019년 한국 원자력 연차대 기조 강연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했던 미국, 프랑스, 러시아 전문가들도 안에서는 탈원전, 밖에서는 원전 수출이라는 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외국에 가서는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고 자랑하고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탈원전하면 어느 누가 한국 원전을 믿고 우리 원전을 짓고 정비를 맡기겠습니까? 탈원전과 원전 수출을 병행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자가당착, 자해행위, 탈원전 정책 결정 추진 탓에 수십조 원의 미래 먹거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추진된 만큼 이번 계약에서 일괄 수주에 실패한다면 국익 훼손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시비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을 인상을 통해서 저소득층 소득을 향상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서 보듯이 하위 20%의 소득이 1년 전보다 2.5% 감소해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간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가처분 소득도 10년 만에 감소한 통계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이 취약계층의 고용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를 연구에서도 25세에서 24세, 65세 이상의 연령대의 고용률이 25세에서 64세의 고용률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소득주도 성장 실험은 결국 소득 참사로 이어졌고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실험은 실패한 것이 자명한 상황인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보면은 OECD에서 마저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2.6, 5월에는 2.4%, 두 달 만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무라 연구소에서도 1.8%까지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OECD는 2019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이 해결해야 될 핵심 과제로 생산성 향상을 꼽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2018년부터 2년 연속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인상했는데 노동 생산성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감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낮은 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했는데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서 또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옛날 방식으로는 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54%, 독일의 57% 수준입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34달러,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29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OECD 상위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 생산성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KDI도 이러한 생산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2020년대부터 평균 성장률이 1.7% 선으로 주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OECD 제언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4일 고용노동부는 7월 책정 예정인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를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심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경영계에서는 10년 만에 최초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로 제시한다는 전망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 동결이 정답임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동결로 자영업, 중소기업의 길을 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금 못하는 산업경제 대형 악재가 턱 밑에 바삭바삭 다가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의 일처럼 얘기하다가 방송국에서 다 덮어버리고 외교 얘기만 계속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제 좀 들여다 보십시오. 최근 화웨이 문제로 국제 경제가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미국은 동맹국에 화웨이 물건을 팔지도 사지도 말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에 화웨이 거래를 중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역의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화웨이 연간 6조 원이 넘는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왜 이런 사태를 계속 말씀을 안 하시는지, 국민들은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 줄로만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화웨이 사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쉬쉬하게 급하고 있는 모습을 저로 보입니다. 화웨이 사태가 발생한 뒤 6개월이 지났지만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사드 보복처럼 다시 한번 또 다가온다면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화웨이의 엄청난 수출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정부는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덮지 말고 대책이 있다면 국민들한테 소상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지난해 대이란 제재 사태 당시 한국이 제재 예외 인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그때도 이란과 거래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를 발휘하여 제재 예외 조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출이 무조건 다 엄청난 중단된다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십니까? 강효상 의원의 얘기를 끊을 게 아니라 화웨이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웨이 사태는 미중 간 경제 전쟁, 패권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래 싸움이 낀 새우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태의 잠잠해지기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향후 화웨이 사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안심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강구책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경제 외교가 필요합니다. 외교부 장관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 기회에 한번 밝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정상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면 현 국회 상황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한마디로 이 정권의 실정인 경제 파탄이나 민생 파탄의 원인마저 국회 발목잡기 프레임에 얹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보면 결국 이렇게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 제가 그동안 수차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접촉, 원내대표와 접촉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 이 청와대가 결국 국회 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청와대가 국회 여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국회 열어서 뭐 추경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국회 열어서 법 몇 개 통과시킨다고 해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청와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국회 탓하고 야당 탓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국회 정상화를 방해하는 청와대가 있는 한 국회 정상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국회 위에 또 여당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민생 챙기기 위해서 국회 정상화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와대의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거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국회가 파탄난 모든 원인은 패스트트랙 강행인데요. 여기에 관련돼서 각종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72%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 안처럼 지역구 의석수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이 한국당 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60%입니다. 또 사법개혁에 관해서는 이 관련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정상화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정점식 의원이 잘 짚으셨는데 지금 이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기밀 유출은 덮고 지금 적반하장으로 본업은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 외교하는 감장관 교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UAE 원전에 대해서 이종배 의원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원내부대표, 원내계 지도부가 UAE를 방문하려고 계획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바라카 원전은 사실상 우리가 설치하는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 정비 계약은 우리가 당연히 수의 계약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UAE에서 이걸 갖다 입찰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이 야당이 할 수 있는 외교가 뭡니까? 지금 여당이 탈원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UAE가 꺼려하는 것을 야당은 탈원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이 원전에 대한 산업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원내 지도부가 UAE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라크 원전을 방문하여 우리 국내의 탈원전에 원전 산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저희가 가려고 했는데 그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국회 의장실에서 한마디로 우리의 이 UAE 방문을 외교 방문쯤이나로 치부하는 그러한 또 언론 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사무처 우리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돈 없게 정치 공세하고 야당에 대해서 틈만 나면 공격하는 국회 의장과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하는 데 계속된다면 우리는 국회 의장이 하는 일체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예,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오늘 정전 수요일 비밀 외교 하고 잘 완성.